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요 모티브 부분으로 수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배경에 수놓은 요기를 요 본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요 접착 스티커는 떼서 바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은 바로 떼서 다시 붙여도 어느 정도의 접착력이 있는데 저는 좀 시간이 한참 걸려서 접착력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살짝 놓고 여기를 시침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수를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 원단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다 붙여줄게요. 저는 미싱으로 큰 땀으로 시침을 쭉 했어요. 미싱 없으신 분들은 그냥 흰실로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고정해서 반듯하게 본을 붙여주시고요. 제일 큰 모티브부터 수놔 볼게요. 자, 요 꽃은 바탕 원단에 했던 꽃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화이트 818번, 3326번 요거 세 가지로 하시는데 흰색이랑 818번을 두 가지 섞어서 블랭킷 피닐 스티치 하시고 3326번으로 끝부분 휘감아 주세요. 가운데 C 수 놓고요. 꽃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패더 스티치 해볼게요. 이 줄기의 패더 스티치는 3053번 두 오를 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우세요. 뒤쪽에 매듭 걸어주시고 패더 스티치 하실 때는 너무 실을 바짝 당기면 날카로운 잎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실을 당길 때 가볍게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패더 스티치랑 같은 실 번호로 3053번으로 요 아래쪽에 풀잎들은 작은 거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시고 조금 긴 거는 스템 스티치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실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실을 반대편으로 풀어서 해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접착 심지가 풀기가 있기 때문에 바늘에 그 끈끈이가 이렇게 묻어나요. 근데 요거는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물티슈를 하나 놓으시고 물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싹 이렇게 닦으면 금방 깨끗하게 싹 닦여요. 다른 걸로 닦는 것보다 수용성이라서 물티슈로 이렇게 바늘을 한 번씩 닦아가면서 술을 놓으시면 그 끈끈한 느낌이 훨씬 덜하니까 물티슈 사용을 해보세요. 여기 홈질 부분은 바탕 원단에 했던 거랑 똑같이 홈질 해주시면 되는데 실은 937번 두올로 해주세요. 조금 바탕 원단보다는 조금 진한 그린색이죠? 이걸로 홈질 해주세요. 배경에 X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은 크로스 스티치 해주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일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먼저였으면 가운데서부터 해볼게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그 방향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데 다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배경수가 다 끝났으면 요 지금 아래쪽이랑 양옆에 또요 위쪽에 라인을 해줘야 될 건데,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오른쪽에는 선을 하나만 긋고요, 왼쪽에는 선을 두줄 긋고, 위쪽에도 하나, 둘, 세 줄을 그었어요. 여기 3등분 해서 선을 세줄 정도 긋고, 여기 아래쪽에는 하나, 둘, 셋, 네줄 정도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요맨 아래쪽에는 요거를 한 8등분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 옆에는 그다음 양 옆에 옆쪽 부분에는 여기는 홈질을 할 거라서 위쪽에 여기는 라인 하나 남겨놓고 위에 여기다가 X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X자를 그려주는데, 요거 개수는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X자를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바깥쪽 라인은 요 오른쪽 요 선은 150번 도올로 홈질 해주세요. 왼쪽 옆에 지그재그 라인은 937번으로 지그재그 스티치 해주세요. 위쪽 첫 번째 라인은 779번으로 체인 스티치 해줄게요. 맨 위쪽에 X자 쭉 연결된 부분은 3863 두홀로 크로스 스티치 해주는데요. 이렇게 X자가 쭉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한 개씩 X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쭉 X자를 연결해 줄 건데요. 먼저 사선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다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끝까지 사선을 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요 점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넣었던 자리 다시 오른쪽 아래도. 이렇게 해서 위쪽은 크로스 스티치로 마무리해 주세요. 아래쪽에 X 요 부분도 3863번으로 크로스 스티치 해 주세요. 또 여기 맨 아래쪽에는 이렇게 핀힐 스티치를 반만 해주는 하프 핀힐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반원만 실은 3363번, 3363번으로 해줄게요. 맨 왼쪽 요한 지점에서 올라와서 요 반원의 중심을 이렇게 찍으세요. 중심 부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첫 담은 거의 첫번 나온 자리에 거의 같은 위치, 바로 옆에서. 같은 자리 나오면 또 실이 빠지니까 바로 옆에서 담을 거의 같은 자리에다가 꽂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반듯하게
여기 푹 피닐 스티치 해준 요 사이사이에다가 점 4개를 우선 찍으시고 150번으로 프렌치너 스티치를 4개를 해주세요. 먼저 제일 가운데 50번으로 4개의 C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정 가운데는 818번으로 다시 C를 한 개씩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티브 완성을 했고요. 심지는 아직 안 녹여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심지는 다 함께 같이 녹여 볼게요. 두 번째 모티브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모티브는 요 작은 정사각 모티브인데요. 요것도 먼저 요 가장자리 라인에 도안을 먼저 살짝 표시를 하고 수틀에 넣어 볼게요. 여기 실선 있는 요 부분은 나중에 접는 선이고 요 안쪽에 점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선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안쪽에다가 한 0.1cm 정도 되는 부분에 선을 하나 더 그려 주세요. 두 개씩. 코너 부분에는 여기 꽃잎은 150번 한 홀로 체인 스티치 해줄게요. 체인 스티치가 다 끝나고 여기 꽃 수술 부분은 같은 색깔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꽃 수술을 만들어 주세요. 꽃 중심은 729번 한 홀로 블랭키 피닐 스티치를 해주세요. 꽃 줄기 부분은 3363번 두 홀로 스템 스티치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이 작은 씨앗 같은 경우에는 프리 스티치예요. 818번으로. 여기 가장자리 여기 라인에는 한 0.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나란히 두 개씩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두줄 선을 나란히 해줄 건데 실은 3863번 두 줄로 해줄게요. 선을 해줄 때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놔서 여기 코너 부분에는 779번으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양옆을 선을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모티브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세 번째 모티브는 요거를 세 번째 모티브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모티브는 요 양옆에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요.
아래랑 위에는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세요. 여기는 홈질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아래쪽은 크로스 스티치를 간격을 좀 띄워서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하트는 요 가운데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요 라인은 체인 스티치로 하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은 150번 하울로 합니다. 곡선 부분은 땀을 촘촘하게 해서 줘야지 곡선이 부드럽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땀을 작게 해주세요. 하트의 끝부분에 오면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끝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바로 옆에 부분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체인 스티치 해주세요. 체인 스티치가 끝나면 그 안쪽에 다시 하트를 홈줄로 한번 또 해주고 바깥쪽에도 한번더 하트 모양으로 홈질해 주세요. 두 번째 하트는 같은 실로 스템 스티치 해주세요. 세 번째 하트는 블랭킷 스티치로 돌려주세요. 중심에 크로스 스티치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트 3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배경에 홈질이 이렇게 넝쿨 모양으로 있는데 지금 프리스티치랑 섞여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먼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한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 넝쿨 부분은 937번으로 러닝 스티치 홈질해 줄게요. 배경은 프리스티치 해주시는데 똑같이 두 번째 모티브처럼 818번으로요. 프리스티치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아래 크로스 스티치하고 이 홈질 러닝 스티치는 3863번으로 해주세요. 자, 맨 마지막으로 요거 크로스 스티치 요 사이사이에다가 818번 두홀로 프렌치 너 스티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티브 3개 완성했어요. 심지 물레 녹여서 바탕 천에다가 붙여볼게요.